맛있다. 시원해. 호박씩 먹는 건데. 아니, 그냥 먹는 거야. 너무 사발로 이렇게 누룽지 맛이 글쎄. 한꺼번에 그것도 역할 큰 거를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맨날 쑤셨어. 이거 할 땐 여기 와서 쑤시시고 저기 할 땐 저기 와서 쑤시시고. 네가 그게 있더구나. 현장에 감기리가 진짜 잘하더라고. 우리 야씨 머리카락 따가네. 야씨 눈으로 한번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주또. 이준현 씨가 얘기해줘서. 짠, 준현 씨가. 용궁 속을 갔다 온 맛이지. 이게 뭐 보통 맛이 아닌걸? 아, 이거 언제 다 먹어요? 거기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행이 어땠어? 그냥 뭉뚱그려서 좋았다 이런 얘기 말고. 아유, 선생님.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그럼요, 배우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안 되죠. 안 되지. 저 선생님을 또 뵈러 왔는데. 아유. 그래서 사실 좀 더 빨리 내가 올 걸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웠어. 더웠어요. 근데 선생님이랑 같이 해서 너무 즐거웠어요. 네, 오늘. 근데 그게 신기한 게 다른 친한 사람들이나 동년배 배우가 아니어도 저는 되게 편안하게 위안을 좀 얻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몸보신도 시켜주시고 오늘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한중 오니까 혈액이 위에 소화가 되게 몰리게 그냥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그냥 가만히 몸을 내둬야 된대요.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남겨 먹고 한숨 자야겠는데? 저 여기서 이거 마시고 돗자리 펴고 누우려고. 이게 이래야 소화가 된다 그랬어. 나 지금 소화시키고 있는 중이야. 엄마한테 맨날 그러는데.